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성훈 씨? 네.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여러 번 탄원서를 내셨죠? 네. 마음이 바뀐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그만하고 싶었어요. 왜죠? 사장님, 그 저한테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무슨 있는 거죠? 건물이 팔렸대. 네? 이 건물이 몽땅 팔렸대. 어떤 회사한테. 아니, 이 변두리에 있는 낡은 건물을 갑자기 왜요? 부신데. 예? 아니 뭐 새 건물이라도 올린대요? 그냥 부신데. 땅은 뭐 그냥 돌릴 건가 봐. 계약 만료 때까지 집을 비워달래네. 아 그럼 권리금도 하나 못 받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아 이거 혹시 그... 아유 우연이겠지 뭐. 마 사는 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다친 것도 아닌데 어떤 일로 하려고요? 그렇습니까? 피의자의 전원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판장님. 아, 그 재판장님. 그 잠시 시간을 좀 예. 아, 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럼 이걸로 재판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네.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습관적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해 로스쿨에서 안 가르치던가요? 혹시 상습범 말씀이십니까?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 못하죠. 그런데 상습폭행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 이영민을 상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람을 때리고는 합의해서 불기소 처리된 게 몇 건이죠? 네, 총 12건입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는 조건가요? 요즘 검찰은 인권 보장에 아주 충실하시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죠. 네? 지금 이 재판을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시 피고인의 얼굴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이영민 타이트하게 고! 더! 더! 판사님, 지금 대체 뭘 하시는 건지... 여러분께서 다운받으신 D케이블 보시면 영상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이 낯익은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에이, 많아 쳐줄게, 많아. 잘 쳐준 거야. 고생하셨어. 오셨어요? 그래.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 좀 제껴요. 그래. 오셨어요? 아이고. 네. 아, 고마워. 좀 쉬세요. 그래. 제보 영상 들어왔습니다. 연결할까요? 오케이, 고! 어? 연결됐다! 뭐야, 이거 진짜 전국에 나가는 거니?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판사님! 저 진짜 팬이에요!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제 친구들도 더 난리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얼굴이 낯이 익으신가요? 알죠! 저 미친 새끼! 이거 방송이지? 저 인간 완전 사이코예요. 제가 백화점 주차장 알바를 했거든요? 이거.
네, 그런데요? 근데 글쎄 저 인간이 주차장 안에 차 밀린다고 내려서 지랄을 하더니 주차회원을 발로 굳어차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봤더니 넌 또 뭐냐고 제 귀싸대기를 때리는데. 근데 회사에서는 VVIP 고객이라고 무조건 참으라 그러고. 저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저 어차피 잘렸어요. 예의 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수사된 건도 아니고. 수사기관에도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안 그래도 분해 죽겠는데 잘됐어요. 꼭 좀 처벌해주세요. 제발요. 저 사람 저희 집 단골인데 아주 올 때마다 사람을 쳐요. 웨이터, 바텐더, 주차 아저씨 아주 그냥 지한테 만만하기만 하면 때리고 패고. 아 그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 신입인데 진짜 그 우는데 내가 그 달리는데 내가 진짜 와 이렇게까지 일해야 돼요? 아, 그리고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맨날 때리고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아, 취업이나 주냐고 보험이나 돼 있냐고. 저 잘려도 되거든요? 다 말할게요. 이거 저거 뭐 다 있어요. 와 주차 아저씨 그 차 아저씨 그 새끼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 같은 아들이 있을 거야? 그냥 막 정당이 까고 주차도 그거 쓴다고. 지난달에 저희 매장에 와서 화면을 바꾸라고 억지를 부리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저를 밀치고 밟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놀래서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저희 매장 화면을 모두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니꺼께 뭔데 나를 막냐고. 이것 때문이었어. 공개 재판에 회부한 거. 무슨 개수작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냐?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면 좋겠습니까? 재판은 게임이야. 입증 못하면 지는 게임. 아직도 부족합니까?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 본 재판부는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습 폭행입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은 속행합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늦어지면 이 분노가 검찰을 향할지도 모르니까. 김성우 씨. 네. 상습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성훈 씨에 대한 사건도 심판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사건도 그대로 무시해 두지 않을 겁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짓입니다. 부모가 미처 보살피지 못한 아이입니다. 사랑에 매 한 번 맞지 못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기에 부모의 사랑과 훈육을 받지 못한 이 피고인의 일탈을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아휴, 영민아!
불쌍한 우리 아들 기아비가 미안하다. 어? 사실 이런 건으로 피고인을 장기간 교도소에 가둔다. 감정적인 포퓰리즘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하긴 교도소도 공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게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건 그냥 피해자들한테 충분히 금전적으로 보상이나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 말로 이 사람 하나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피해자들한테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명변론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다소 지나쳤다면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아닙니다. 논리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변론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듣다 보니 이번 사건에 가장 잘 맞는 합리적인 처벌이 있긴 합니다. 국민의 혈세 부담도 없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유화 격리시키지도 않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잘못에 합당한 고통만을 가하고 끝내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형벌. 태형입니다. 네? 태형?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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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아! 아이! 변호인 말씀대로 부모의 사랑과 훈육을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태형? 야, 야! 네. 태형 자료 좀 검색해서 띄워봐. 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21세기에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다니 너무 야만적입니다. 그건 지금도 이 형벌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훌륭한 나라들에 대한 모독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로 여기 피고인의 모친 차경희 법무부 장관께서 추진하시는 법질서 강화 특별법의 근거도 하고 있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미친 새끼! 재판장님, 제가 그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그 피해자분들한테 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럼 국민 여러분의 뜻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님. 이영민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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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눌렀어요. 나도 잘 되겠지. 니들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니들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니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니들은 나랑 뭐가 달라? 니들 그렇게 깨끗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 1번 카메라 이영민 잘 잡아봐. 계속 바로 왜? 3번 카메라 저 이영민 아버지 바스트로 잡고. 내가 니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니들도 똑같잖아. 너 다 나랑 다른 게 뭔데? 그럼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내가 사과한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 판사님. 제가 무릎 꿇고 제가 판사님 앞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재판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냥 좀 나와 주십시오, 제발.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본 재판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고인에게 태형 30대를 선고합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행한 여러 범행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도적인 처벌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처벌인 만큼 그 집행 또한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유념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속행할까요? 네. 충분히 치료하고 다시 하시죠. 아.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법정이 시작됩니다.